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푸는 방법만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들 충분히 풉니다. 뭐 이미 순서에 대해서는 뭐 나름 나와 있는 정론도 많고 이론도 많고 저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진 것만 있던 방법이 중 하나일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흔히 많이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정답은 뭐 아니면 뭐를 시작하는 경우니까 B 아니면 C로 시작하는 경우인데 웬만하면 뭐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C로 시작하는 게 정답률이 훨씬 높다야. C로 시작하는 즉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거야. 그리고 1번은 여태껏 총 토탈에서 몇 번밖에 답이 안 나왔대? 8번밖에 답이 안 나왔대. 그러니까 B나 C부터 봐라 라는 게 정론인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A의 위치 때문이야. A가 첫 봤다 아닐 확률은 있다 쳐. 근데 A가 두 번째일 수 있잖아. 그럼 어쨌든 우리는 두 번째인 A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서대로 가는데 다 읽지 않고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장이 거의 문장 전체인 경우도 있기는 해. 그래도 한 문장은 읽고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보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씩만 읽고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큰 힌트를 주는 게 뭐야? 이 세 가지가 순서에서 정말 정말 키워드가 돼요. 수일치 대명사 관사. 잠시만. 잡아봐. 당신 어디로 도망가려다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증명해 보면 되겠죠? 봅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설명하곤 했대요. 뭘 설명하곤 했대요? 두 개의 매우 다른 사고 방식들을. Ways of thinking이 사고 방식이죠.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그 두 개의 방식이 뭐라는 거야? 누가 설명해줘? Logos와 Mythos. Logos, Mythos. 너희들이 잘 알만한 단어를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야. 몰라도 돼.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 Logos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Logos는 roughly, 대략. Refer to가 한 덩어리죠. 언급했다, 말했다. 뭘 언급했다? 세계를 언급했어. 뭐에 대한 세계? 논리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이해되겠어요? 논리적인, 경험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에 대해 말했대요. 이게 처음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뒤에 누구에 대한 내용부터 말하는 게 정설일까요? 미토스 얘 말 안 했으니까. 근데 A부터 가봅니다. 뭐래? But, 그러나 Lots of scholars, 많은 철학자들은 그때와 지금에 됐니? 그때와 지금에 많은 철학자들인데 어떤 많은 철학자들이야? 여러분들 이런 짝대기 짝대기 표시 나오면 무조건 콤마 콤마로 생각하세요. 짝대기 짝대기 콤마 콤마랑 똑같아. 그래서 묶어서 앞에 내용 누가 설명이야? 이해됐어요? 자, 포함하는, 뭘 포함하는?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을 오늘날에 오늘날의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을 포함하는 그때와 오늘의 많은 철학자들은 C, 본다, 이해한다, 뭘? 더 복잡한 상황을. 자, A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왜? 뭐 때문일까? 오늘의 율리야, 왜? A는 절대 첫 번째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연아야? 왜 안 될까? 한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일까? More. 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이미 뭐가 나왔어야 돼요?
복잡한 상황이 한번 나왔어야 돼. 너희가 비교급의 개념 다 알고 있어. 비교급 비교 대상 몇 개일 때 쓰는 거예요? 두 개일 때 쓰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한번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앞에서 한번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주어진 글 읽었을 때 복잡한 상황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A는 절대 될 수가 없구나. 그래도 내용 파악은 됐죠. 그리고 아직 한 문장 안 써. 뭐 여기까지 가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진하게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야? 누가 설명이죠? 미토스와 로고스가 뒤얽히고 상호의존적인 상황이래요. 미토스와 로고스가 뒤 이게 intertwined가 뒤얽힌이라는 뜻이죠. 뒤얽힌, 뒤얽힌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상황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보를 얻어냈고 A에 대한 정보 확인했고 첫 번째 안 된다 그럼 B로 가보는 거야. 미토스는 언급했다 뭐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뭐에 대한 세계? 꿈들과 스토리텔링과 상징들에 대한. 아, 얘 1번으로 괜찮겠다. 로고스 다음에 미토스 얘기 나와야 되는 딱 맞게 B에서 시작해줬잖아.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B를 1번으로 잡고 넘겨라? 아니야. C도 봐. The frames and metaphors. 그 틀들과 비유들이야. 어떤 틀들과 비유들? 우리가 사용하는. 못 간대죠. 뭐 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세상. 듣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틀들과 비유들은 shape, 형성한다. 뭘 형성한다? 과학적인 발견들을 형성해요.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을 형성해요? 우리가 만든. 세미콜론. 이제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예, 부가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들은 심지어 형성해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은 심지어 우리가 보는 것을 형성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도 지금 첫 봤다가 될까 안 될까? 왜? 그 틀들과 비유들이래요. 그럼 앞에서 이미 뭐가 나왔어야 돼요? 틀들과 비유들이 나왔어야지. 근데 지금 앞에 비유 하나도 없었지. 그러니까 C 1번 안 돼. 그럼 무조건 뭐 1번? B 1번 이렇게 찾았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찾아도 벌써 정답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된 거야? 50%가 된 거야.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된 거라고. 그냥 막 찍으면 20%인데 두 개 남겨놓고 찍기만 해도 50%라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돼요? 이 B를 끝까지 읽으시면 돼요. 자,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오늘날 많은 이성주의자죠? 이 ration이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ration,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이성이 뭐야? 구체적인 개념. 정원아. 이성의 개념이 뭐예요? 뭐 그렇게 철학적인 거 아니야? 의심도. 응? 아니야. 진영, 뭘까?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원단어가 키워드였을까? 지금 진영이 답해서? 여진아, 뭘까? 듣지 않았어? 응, 들었어. 음표야 뭘까? 키워드. 그렇죠. 이성이란 생각하는 힘을 말해. 이성의 개념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 그 뜻도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성주의자들처럼 some philosophers 몇몇 철학자들 언제의 그리스의 몇몇 철학자들은 뭐야? prized, 자랑스러워했어. 뭘 자랑스러워했어? 이성, 로고스라. 로고스를 이성으로 말했네. 로고스가 이성이에요. 로고스를. 그리고 look down. look down 무슨 뜻이에요? 내려보는 걸 뭐라 그래 우리? 경시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깔보다라는 뜻이에요. look down, 깔보다. 그리고 깔봤어. 뭘 깔봤어? 미토스를 깔봤어. 지금 오늘날의 무슨 실태와 비슷해? 이공계열 과대집중, 인문계열 무시하는 상황. 그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너희들 생각하는 이공계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토스가 인문계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과 나온 저로서는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문과인데 왜 이렇게 다 이과 가려고 그러지?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대통령들 다 무슨 과 출신이야? 다 문과 출신들이야. 다 문과 출신인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이공계열? 지금 아까 전에 여진이도 화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본인 여기 혹시 인문계열 진로 생각한다? 뭐야 그니까 도희? 정원? 정원이도? 둘? 열? 12명의 둘? 지금 11명이지만 11명의 둘? 다 계산기들, 계산기들 되려고 하나 이거? 뭐 근데 사실 취업시장은 확실히 인문계열이 넓긴 해요. 저도 제 두 번째 인생을 만약에 산다면 저는 입시 컨설턴트로 좀 살고 싶어서 입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뽑는 정원도 그렇고 뭐 기업들에서도 그렇고 이공계열 확실히 좀 우세한 상황인 건 맞아. 하지만 본인 진로와 꿈이 있다면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인문계열로 밀고 나가요 도희야. 그렇죠? 정원이도 꼭 그렇게 하고. 아 그렇구나. 나머지는 다 이공계열인데 이공계열 친구들은 이제 선택지가 사실 물리, 화학 둘 중 하나는 꼭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시죠. 사실 본인이 이제 토목 쪽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전자 쪽이냐 아니면 뭐 그게 다 공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보통 공학 들어가는 애들은 다 물리 하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자연대나 아니면 뭐 생명, 간호 이쪽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화학을 꼭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그거 두 개 다 가져가겠다. 그건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리화학 둘 다 가져가는 건 힘들고 물리화학 양분해서 그 밑으로 이제 본인이 유전을 잘한다 아니면 본인이 유전을 잘할 자신 있다 하면 생명이고 나 유전을 잘할 자신 없다 그럼 화학 그러면은 지구과학이에요. 아직 너희들 생명 유전 안 배웠죠? 공통 통합과학으로 배웠나 중학교 때? 만만 봤죠 만만. 그거 아니야 유전. 그거 유전 아니래요. 제가 가르친 수많은 친구들이 유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생명 개꿀이네 개꿀이나다가 유전 마주하는 순간 쌤 저 과목을 바꾸려고요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전이 그렇게 빡세게 흔들려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생명을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 맛보기로 인간 같은 걸로 유전 한번 들어봐. 그리고 본인이 좀 감당할 깜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자 어쨌든 끝까지 나와서 많이 좀 길어졌는데 계속 이어갑니다. 자 Logic and Reason 논리와 이성, 그들이 포함했던 논리와 이성은 만든다, 우리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과 신화 만들기는 원시적이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글과 B로 이어졌는데 B에서의 핵심은 뭐야? 원은 귀중하고, 로고스는 귀중하고, 미토스는 다등하다. 라는 양분학적 개념을 썼죠. 양분화시켰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A로 넘어가냐 C로 넘어가냐고 했을 때 정답은 이미 나왔어. 뭐야? A야. C는 절대 될 수 없지. 왜? C에서도 지금 말하는 거 뭘 하고 있어요? C에서도 보면은 여기 나왔었는데 그 틀들과 비유들인데 어떤 틀들과 비유들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틀과 그리고 비유 아직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A는 왜 정답이 되는데요?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죠. 양분화시킨 거에 대한 그러나가 나왔어. 그리고 앞에 거 했던 거 다 무시한다고 쳐도 여기서 미토스와 로고스가 뒤얽히고 상호의존적이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양분화에 대한 개념이 있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버스로 연결되는 A가 맞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너희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C를 끝까지 안 읽고도 여기 단계에서 답을 내면 끝이야. B, A, C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끝까지 해서 가는 거죠. 자, 과학 그 자체는 뭐에 따르면?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Relies on stories 이야기들에 의존한다. 이해됐죠? 그리고 C에서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해석했나요? What we see까지 해석했죠?
지금 앞에 앞에서 해석했던 부분은 지금 스킵하고 안 하는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change, 우리의 틀들과 비유들이 변할 때 세상 그 자체는 변형된다. 이해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틀이 뭐야? 로고스고 메타포 비유가 미토스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포함했어. 뭘 포함했어? More than 이상을 포함했어. 뭐 이상을 포함했어? 그저 과학적 계산 이상을 포함시켰어.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의 발명 이후에 과학적으로 아 그냥 그렇구나 지구가 굴러다니는구나 태양 주변에 떠도는구나 이것만 알아낸 게 끝이야? 아니 그걸로 해서 지구가 어떻다는 걸 알아냈어? 동글다라는 걸 알아냈죠? 동글다라는 걸 알아내면서 뭐가 됐어요? 서구 열강들이 서쪽으로 가기 무서워하던 애들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왜? 천동설 때는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 떨어져 뒤진다고 생각해서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서쪽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 북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남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거고.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여.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서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게 다 바뀌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 로고스와 미토스가 혼합되어서 지금 역사가 흘러왔다는 거지 단순 로고스만으로, 미토스만으로 역사가 진행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즉 그것은 포함했어. 뭘 포함했어? 새로운 스토리를. 뭐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 그 장소에 대한 스토리. 그 장소, 뭐에 대한 장소? 우주에서 지구의 그 장소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를 포함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를 보통 중세로 보고 신대륙 발견하면서 식민지배가 활성화되면서부터를 근대로 보기로 시작하죠. 아예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대를 통해서도 전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골자가 뭐야? 과학발전이죠. 누구부터 시작이야? 노벨 아저씨부터 시작이잖아. 노벨 아저씨가 다이너마이트를 광부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어디서 쓰여? 전쟁에서 쓰이고 이러면서 무기 발전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무기 발전이 결국 전쟁으로 승화됐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걸치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의 문화가 아까 말한 패러다임이 변해온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공이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윤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고등학교에서는 윤리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경제나 뭐 이런 혹시 생활과 윤리나 윤리어사상 선택할 친구들 없죠? 다 이공계열이구나,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융합형 인재인 거 아시죠? 문과, 이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 과목 정도는 인문계열로. 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물화생, 뭐 물지생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목 선생이 생기는데 거의 자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버텨요. 그 범위와 이론의 내용을 못 버텨. 3과학? 할 수 있으면 해봐. 나 4과학까지는 봤거든? 물화생지 다 안 해봤거든?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죽으려고요, 시험기간 때마다. 시험기간 때마다 거의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올해 고3 됐는데 주선아 보고 있니? 주선아 쌤이 너 얘기했으니까 좋아요, 달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유튜브에. 그 친구 이름이 주선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야말로 진정으로 인문계열을 하대하는 친구거든. 문과는 쓰레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맨날 나한테 맞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물화생지를 골랐다가 죽으려고 해. 아무튼 여러분들 입학하자마자 거의 3월부터 바로 선택 과목을 고르라고 합니다. 2학년에 대한 선택 과목을 바로 고르게 해요. 텀이 있지 않아. 거의 바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학교의 선택 과목의 리스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미리미리 결정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혹시 결정을 잘 못하겠다는 친구는 그냥 와서 뭔 과목 선택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몰라요. 그 학교의 과목 선택표와 본인의 진로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있는 사람만 저한테 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늘 말하자면 저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지 골라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이랑 울리는 3시간에 리스닝.